최근에 SNS에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글과 댓글을 봤습니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짜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답변으로 달리는 그런 거예요. 테슬라, 비트코인, 리플, 이세 가지의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이었고, 테슬라다 비트코인에 왜 장기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리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 같아서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올라온 댓글들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플은 재단이 너무 사악하다. 오래되고 성과 없는 코인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바라볼 필요 없다. 뭐 이런 답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약간 조금 아프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리플 재단이 너무 사악하다. 사실 리플랩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홀더들 사이에서도 있죠. 이 XRP를 혁신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투자자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니들은 투자자에 대해선 이렇게 정말 아무런 배려도 없냐, 지금 정도 상황이면 바이백을 하든 소각을 하든 XRP 시세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제3자가, 리플은 재단이 너무 사악해,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공감이 되면서도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시각을 담보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만큼 열성적인 홀더들, 열성적인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정말 정반대 진영에 있는 굉장히 날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XRP라는 어려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새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재밌게 느껴졌어요. 연계성 있는 건데, 이 버추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5% 수준 하락해서 일반적인 조정에 근접을 했다. 지금은 스케일 인 하기에 좋은 시기다. 미드 사이클 조정은 이전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 70에서 80일 정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9월 정도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뜰들은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더리움, 솔라나를 비롯한 이런 강력한 자산 축적에 집중하면 된다. 오래되고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는 피해라.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걸 왜 가져왔는지. 오래되고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리플 같은 거 투자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어렵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구나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들 끄덕끄덕 할수 있는 분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알트들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분할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10% 정도 단기간에 오르내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상황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이라는 게 물론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면 폭이 지금 되게 크잖아요. 짧은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의 양상을 보여준다라면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쨌든 당장 막 급격한 포물선형 랠리가, 반감기 랠리가 찾아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좀 느낄 수 있는 분석이고, 오래되고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는 피해라. 좀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오전에 영상에서 짚어봤던 건데, 크립토 베이직에서 XRP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1분기 상위 100개 암호화폐 가운데 61%에 못 미치는 성과, 최근에는 77%로 악화, 알트코인 리더들 대비 형편없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대놓고 비토성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맞죠? 맞는 말이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약하고 아쉬움을 남겨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 하지만 XRP가 이렇게 빌빌거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규제 리스크를 지금 대표적으로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소송 리스크고, 참 이게 기승전 소송이잖아요. 리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뻔하지, 지루하지, 지겹지,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리플 SEC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이제 마무리 국면까지 오다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XRP 급등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나오는구나 싶은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벌금 구제 판결, 지금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판결은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 가운데 일부가 항소를 진행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 이후로 이제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또 늘어지게 될 거고, 대법원까지 간다 라고 하면 내후년 이후 상황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약식 재판 수준 내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우세한 수준으로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뭐 그냥 잘 간다, 소송 리스크 끝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 조신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죠. 다행인 거는 소송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갈래가 터지고 나서 미국 대선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 대선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규제 스탠스 자체가 완전하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또 리플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전체 업계에 있어서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팅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당선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랠리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어떤 분기점이 트럼프의 재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이 항소심 갈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SEC 위원장이 교체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스탠스 역시 급격하게 이 톤이 다운될 수 있다 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서 저렇게 쌩 난리를 피니까 바이든 캠프에서도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암호화폐 관계자들 초청해서 이번에 입법 지원을 논의를 했는데, 이른바 DC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기사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마크 큐반, 브래드 갈링하우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의 CEO죠, 참석을 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 지침을 구성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정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괘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워낙 지금 키를 잡고 이슈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약간 꼬리를 내리고 백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리플 CEO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의미 있는 업계 리더들을 만나는 자리에 리플 CEO가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 암호화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는데,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사실 이거 돌려가기죠. 야 이 새끼들아, 니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을 똑바로 해 시키더라, 진짜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정책 진짜 그지 같았어 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덧붙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민주당원들은 겐슬러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전쟁을 계속 지지하면서 미국 혁신 성공을 방해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비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친암호화폐 입장을 발표한 거 사실 당연한 일이다, 니네들이 그지같이 하니까 공화당이 이거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멘트 하는 거죠. 겐슬러는 이 시대의 러다이트다, 기술 반대주의자가 될 것이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건 지금 미국 대선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표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죠. 야, 바이든 안 돼. 바이든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는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친암호화폐 진영에다가 투표해야지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분위기가 괜찮아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스탠스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얻는 자리에 리플 CEO가 들어가 있고, 리플 소송은 막바지로 들어가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리플 소송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라면 리플 소송만 잘 정리가 된다면 모든 게 다 오케이, 소 쿨, 땡큐 베리 머치, 소 머치, 아주 많이 감사해요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유일한 쟁점이 벌금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SEC가 처음에는 20억 달러 벌금 얘기했다가 1억 200만 달러로 훅 줄였잖아요. 리플은 지금 1000만 달러 미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테라폼 랩스 이번 판결 이후에 SEC가 벌금을 대폭 감경을 제안한 거, 1억 200만 달러, 이게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리플이 아예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거, 이렇게 극강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벌금 뭐 1억 달러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리플 입장에서도 소송 리스크 제끼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합의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합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과연 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라면 법원이 어떤 식의 갈래를 터줄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이 혁신인가 사기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또 대답을 해줄 법한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2024년 전세계 글로벌 탑 250개 핀테크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CNBC 선정. CNBC가 스테티스타라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세계 최고 250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뛰어난 회사를 직접 선정했다. 기술 발전,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서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의 평을 일단 날렸습니다. 세계 최고 250개 핀테크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8개 분야에서 이 최고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이 대한금융, 은행 솔루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솔루션, 디지털 자산, 파이낸셜 플래닝, 네오뱅킹, 페이먼트, 웰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8개 섹션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디지털 에셋이죠. 15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15개 기업 중에서 에디터의 선택, 이 CNBC 에디터스 픽은 코인베이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15개 중에서도 CNBC가 바라보기 이 분야에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혁신을 일구고 있는 곳이 코인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15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년 연속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코인베이스, 리플, 그리고 오픈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5개 기업 면면을 좀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곳들이에요. 비트고, 체인얼리시스, 코인트래커, 코인베이스, 컨센서스, 크립토닷컴, 피그멘트, 파이어블록스, 게이트.io, 레저, 매직에덴, 오픈씨, 팍소스, 폴리곤, 리플. 폴리곤 들어간 거 좀 의미있게 보이죠. 리플. 2023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달아서 이관왕을 한 곳은 코인베이스, 오픈씨, 리플. 리플은 혁신인가 사기인가, 뭐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에디터스 픽이 된 거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이후에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코인베이스죠. 커스터디 기업으로서도 재미를 보고 있고, 그렇게 암호화폐 어떤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도 상징성을 띠고 있고, 가장 재미 보고 있는 인간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 뭐 CNBC도 나름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송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점까지는 이제 정리가 잘 됐잖아요. 리플 자체도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지금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리플은 지금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페이먼트. 이건 리플의 기본적인 특장점이죠. 국경 간 결제 송금 혁신. 이미 시장의 입증 평가가 끝났습니다. 확장 국면이고. 두 번째로 지금 리플이 엄청 빡세게 진행하고 있는 게 커스터디 솔루션. 커스터디 기업들 잇따라 직접 인수를 하면서 커스터디 솔루션과 관련한 미래 비전을 이미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커스터디 기업을 직접 인수하느냐? 여기에 또 많은 뉘앙스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그냥 표면적으로는 규제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려는 의도.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라이선스, 트러스트 라이선스, 그리고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인수하면 이거 규제 이슈가 해결되는 거니까.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리플이 지금 더럽고 진짜 치사한 꼴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인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대한다. 실물 자산 토큰화 시대에 발맞추는 작업이고, 디지털 자산 보관, 이런 고급 인프라 솔루션을 구축을 이미 잘한 곳을 사버려서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기존 상품은 강화시키고 결제 송금, 새로운 시장 커스터디는 기회를 창출하는 의도. 특히나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가 얼마나 뜨겁게 암호화폐 시장을 달구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결국에는 미래 자산을 보관하는 미래 형태의 은행의 모습을 리플이 갖추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연내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를 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게 될 거고, XRP 레저 생태계는 더 다각화 될 거고, 그렇게 XRP 레저 기반의 DEX는 더 활성화가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은 블록체인 시대의 뱅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5년, 10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향점은 이미 세팅이 다 끝난 게 아닐까.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서 본 내용들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풀어봤는데, 리플은 과연 혁신인가 사기인가? 물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XRP 중장기 홀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